노 부부의 주택에서 촬영을 했고요. 말씀하신 그 부족함은 홍보 자체가 이제 늘보건 가든이라는 배경 때문인데, 그 전에 이제 고점이 페이크 다큐였고 랑종도 페이크 다큐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서 보셨다면 그렇게 당연히 볼수 있고, 저는 그런 페이크 다큐 형식보다는 스토리에 좀더 미스터리에 집중을 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답변이 되셨을까요?